자, 오후 방송 시작해 볼까요? 스바 좀 집에서 보자. 젤리 뭐하냐? 박사는 뭐하냐 너? 그치, 어제 애들하고 밤새서 얘기를 했죠. 쇼핑을 일단 먼저 보고. 느꼈다. 디자인 돌 울타리 필요한 게 있나? 등대 빙글빙글 커피잔 풀 나이 디자인 도로공사도 깔까? 일단 그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지, 그죠? 오케이. 아,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실로프로 하나를 깔까? 좋겠지. 그래서 내가 어디다 숨어 저걸 만들려고 그랬지? 슬러프를 하나, 둘, 셋, 넷. 저 옆에 하나가 더 있어야 돼. 그래야 편해질 것 같아. 비탈길 하나 더 깝시다. 아, 내일은 자전거 타고 낚시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출혈 슬러프면 되지. 자. 오케이. 비탈길 돈 좀 꺼내 가야 된다. 98,000원 있어야 되니까, 그죠? 출금을 한 3만원 정도 해서. 그래서 비탈길을 좀 깔아 봅시다. 제시카 있고, 지금 올리비안 나가 있고, 별공원. 여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깔 수 있나? 슬로프. 여기로 결정. 포장구단대 98,000원을. 내일까지 완성을 기다립시다.
그쵸? 다음에 가스가 좀 옷을 좀 갈아입고 애들을 만나러 다녀야죠 또. 자, 무슨 선물 들어있을까? 두근두근하네. 프로레슬링 옷? 야, 이거 다른 애들 입혀봐야지. 오, 커 보인다. 용어냐? 광어냐? 농어냐? 농어냐? 농어냈다. 일섭이 뭐하나? 계속 말 걸어봐야지 일섭이한테. 프로레슬링 옷 줘볼까? 찢어지게 가난한 일섭이. 그래, 살아. 농어를 갖고 싶었단 말이야? 역시 그 자린고비 일석. 오늘 믹서기도 있네? 가난에 찌든 우리 일섭이. 모리스는 뭐하냐? 아, 메이첼 어디 간 거야? 메이첼. 메이첼 좀 잘 챙겨줘야 되는데. 메이첼한테 좀 좋은 옷 좀 입혀야지. 파이프도 있고. 옷을 좀 챙겨서 애들 친구들한테 좀 줍시다. 예쁜 옷을 좀 챙겨서. 그래서 그 전에 이거 뭐야? 어우, 공구거리판? 야, 펜션에서
어? 함부로 된거 샀는데 몇 개? 그래서 어디 갔어? 저 위로 올라가야 되나? 그렇구나. 마술 사이 로봇 넣고 그다음에 피겨 이것도 선물하고 나도 갈아입자. 간호사 재킷. 두 개나 있네. 이거 하나 빼야 되겠다. 오, 세 개? 세 개. 엄청 왔구만. 이것도 두 개나 있네. 사이키델릭 셔츠도 두 개. 다 꺼내. 두개 있는 거. 왕자님 셔츠. 헤드라 쓰고 양말. 빨간색 양말 없나? 비비드 양말. 로퍼. 이제 상쾌하게 입고 가자. 그다음에 이제 선물을 챙겨서 애들 줄 선물을 챙겨서 가보자고요. 그죠? 똑같은 거두개 있는 거는 줘도 되잖아. 그죠? 똑같은 그 많았는데 재밌지? 뭐가 있었지? 이런 거. 이런 거. 또 뭐가 있냐? 구리도 선물해야지. 이런 것도 그렇게 많을 필요 없지. 그죠? 토끼인가? 토끼코. 타원 안경도. 됐죠? 한번 가서 주자. 메이첼 어딨냐, 메이첼? 파이프 카를로스는 집에 있고. 박물관에 있나, 메이첼? 어디론가 흩어져 있네, 그죠? 비 오는 날이니까. 메이첼! 아, 젤리구나. 메이첼, 메이첼 여기. 메이첼은 어디 갔어? 모리스! 모리스 필요 없어. 모리스 필요 없어. 옷가게에 또 누가 있을 것 같지?
고수가 고가 고 야 계속 말 거니까 좀 그거다 친절해지고 있죠. 고마워. 고오기가 드디어 박물관에 있나? 제시카는 뭐하냐? 제시카한테 입혀줄까? 하나? 제시킨 제시카. 어 여기 있네 메이첼. 메이첼 안녕. 얘 뭐한테 그거네. 뭘 줄 수가 없네. 받아. 피겨 드레스. 짠. 이야 잘 어울리네. 장작 스토브? 이야 이렇게 좋은 걸 주는. 와 제시카랑 메이첼이랑 좀 친하네. 피터는 뭐나? 젤리. 젤리도 주고 싶은데. 아, 젤리는 줬나? 눈썹이. 피터 나가 있네. 올리비아 주자, 올리비아. 올리비아 내 예쁜 또 우리 주민. 올리비 안녕. 피겨 드레스야. 너한테 올릴 것 같아. 아, 저거 예쁘다. 어울린다. 그죠? 피겨 드레스가 잘 어울리는 우리 처음에.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밤이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하겠습니다.